채널을 지금은 두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언어 채널이에요. 그거를 계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언어 채널. 네, 하나는 영어고요, 하나는 일본어예요. 영어하고 일본어요? 네. 네. 근데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지금 이걸 잘 하고 있는지부터 조금 맞게 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조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하신 지? 영어 채널이요. 네. 이첫 영상 올린 게 작년에 10월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 날첫 영상. 네. 그 뒤로 몇개 올리셨어요? 그 뒤로 이제 롱폼은 43개 올렸어요. 43개.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는 일주일에 올리려고. 3개. 그리고 쇼츠는 거의 매일 올리고 쇼츠는 매일 하나씩? 있어요. 쇼츠 몇 초짜리예요? 그게 처음에는요, 거의 한, 이게 60초니까요, 한 50몇 초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네. 하다가요, 이게 그 문장이라든지 길이에 따라서요, 또 그게 딱안 맞아떨어져가지고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거의 한 30초대? 네. 괜찮아요. 30초도.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시고. 네. 현재 성적은 어때요? 그게요, 지금, 둘다 다요, 아, 일단 영어부터. 아, 1000명은 안 됐어요. 지금 1000명은 안 됐고, 지금 798명이에요. 798명. 네. 어제는 몇 명이었어요? 어제요? 잠시만. 대충 어제 보셨을 때 기억나는 숫자. 어제는 안 봐가지고. 지난주에는? 아유,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798명까지 올때 네. 전에 기억했던 수치가 몇이에요? 아, 이게요. 이렇게 안 보이네.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기억 안 나시는구나. 아, 네.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없어도 되고요. 네. 일본어는요? 일본어는요, 그거는 이제 12월 초에, 12월 4일날 이제 처음 영상 올렸거든요. 이제 영어 하다 보니까, 12월 4일. 네. 네, 이게 뭐 이제 채널을 하나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여유가 생겨요? 잠시만요. 영어가 43개 위드폼이면 11월, 12월 이를 중심으로 3개월, 지금 90일 만에 롱폼이 43개니까 이틀에 하는 꼴이에요. 이게 거의 그랬죠, 네, 주요 한개 세금을. 꼴. 그럼 쇼츠는 매일 한 개씩인데 그러면 한 90개 올라갔어요, 쇼츠? 네, 다 합치면 영상이 100개가 훨씬 100몇 넘잖아요. 개예요? 영어?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 여기는 숫자는 안 나오죠. 우리 메인 페이지에 가면 대시보드에요. 우리 아 대시보드 말고 우리 채널 메인에 가면 총 영상에서 아, 나오죠. 유튜브 어플이요. 네. 아. 중국 어플에. 138개. 아, 아, 138개. 저옷좀 벗을게요. 좀 아, 덥네. 네네. 그래서 옆에다 놓으시면 되겠다. 네. 138개. 와, 진짜 꾸준히 하시네. 제가 좀 노래 한번 꼽히면요. 원래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한번 꼽히면은 미친 듯이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안 꽂혀서 문제지. 나중에 혹시 식으면 에? 꽂힌 게 식으면 어때요? 꾸준해요? 못 아, 꽂히면? 그건요. 제가 이따가 그것도 제가 조금 상담을 좀 드릴 부분이 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룽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어. 일본어 아까 12월 4일날 네. 처음 영상 올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가 655명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거 먼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가 조금 더 빨리 그나마 조금 빨리 되는 것 655명. 같아요. 네. 그러고 아, 롱폼은 13개 올렸고요. 롱폼이 13개. 숏폼은 이거는 주에 한두개 정도 올리거든요. 주에 두 개. 그래가지고 숏폼은 뭐한 세네 개? 아, 네. 세네 개? 아, 네. 네 다섯 개? 30개 되나요, 지금? 지금요. 이게 30만 5개 되려나? 46개요. 슈퍼만? 아니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 46개니까 33개네요. 아, 네. 네. 얘도 시간대는 아, 근데 롱폼의 시간대가 얼마나 돼요? 영어랑 일본어랑? 이게요, 저기, 일본어는요, 네. 시간이요, 네. 거의 뭐, 들쑥날쑥이긴 한데요, 20분에서 1시간은 거의 안 넘어요. 20분에서 1시간 전. 네, 최근에 올린 거는 1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는 뭐, 영어는 어땠어요? 시간 길이가? 영어는 거의 이제 1시간을 맞추려고 이제 1시간 노력을 많이 정도. 했는데요, 근데 짧은 것도 있긴 있어요. 한 20분짜리도 있고, 30분도. 네. 네. 이제 호구조사는 끝났고, 채널에 대해서. 그래서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네,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게 솔직히 또 하다 보면은 또 남이랑 또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누구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같은 어느 채널을 해도 한 달 만에 막 뭐 수익 조건까지 막 만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저보다 또 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 네. 이제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약간 그래서 나는 왜 썸네일 제목 나왔는데 왜 수익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로 할까요?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 남들은 벌써 수익화하는데 수익화하는데 감사합니다. 썸네일도 정해 주시고 네, 내 거도 못 정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 질문하고 또 질문 들어볼까요? 아 예 네, 그리고요 아 이거는 좀 되게 소소한 건데요. 네. 이게요, 이 시청 시간이랑, 네. 그러니까 제가 전체 운영했던 시청 시간이랑, 이 수익 창출에 보면 나오는 시청 시간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한 3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거는 크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그게 다. 총 몇 시간에서 300시간이 차이가 나요? 이게요, 이게 일본어 채널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영어 채널은, 이게, 보자. 이게 전체 시간은 2,400 뭐 21시간 정도 됐는데요. 네. 이게 수익 창출 여기 보면은 한 뭐 2,000시간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요. 이게 원래 이런 건지. 그렇죠? 일본어는요? 차이 없어요? 일본어도 네. 차이 있을 건데요? 근데 크게 차이 없어요. 일본어는 일본어가 시청 시간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일본어는 네. 전체가 한 이것도 한 2,510시간 정도 되는데 수익 창출 쪽에는 2,416시간 이렇게 나와요. 이건 100 차이 나죠.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이게 통계 시간하고요. 네. 수익 창출에서 통계치하는 게 날짜가 틀려요. 아 그래요? 날짜도 틀리고 네. 혹시 광고룸 이런 게 있다면 수익 창출에는 안 나오고 네. 또 하나 저작권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기 수익 창출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경고가 없어도 그렇게 반응이 경고라기보다도 그 저작권에서 딴 걸 사용했다는 게 혹시 안 떴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안 떴다면 네. 시간의 차이인데 이 시간 차이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영어는 최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프가 아, 시청 시간이 아. 그리고 일본어는 초기부터 시청 시간이 계속 꾸준히 좋게 갔나 봐요. 아. 그래서 하루 이틀치의 차이가 아. 수익 창출에 여기는 안 나왔고. 아. 근데 언젠가 나오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하루씩 꼭 늘리게 나오죠. 어떤 얘기냐면 네. 지금 전체 시간에서는 전체 시간을 보여주는데 수익 창출에서는 네. 수익 계산하기 위해서 아. 수익이 아직 안 됐다 계산하기 위해서 한 이틀치인가 하는 거 빠져요. 그래서 더하기가 안 돼 보이는데 아. 결국에는 값은 맞춰서 아. 아직 엊그제께 연산이 안 됐다 어저께 연산이 안 됐다 이거일 아. 뿐이에요. 네. 예. 왜냐면 수익 부분은 민감하니까 계산 잘하려고 데이터에서 전체 통계는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한 번에 보여주고 네. 수익 창출 부분은 하루 이틀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어는 원래부터 좀 높았나 봐요. 그 쭉 높았으니까 100밖에 차이 안 나고 하루치로 얘는 이제 뒷부분이 높았나 봐요. 그 최근 게 안 나오니까 300시간 정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 예. 그래 보면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궁금한 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채널의 한계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쇼츠가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쇼츠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데요? 한 뭐 200에서 400대 정도 그래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뭐 다른 분들 채널 보면은요, 막 이게 뭐 천 단위대로 네. 이제 몇천 단위대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스킬 부족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주님 채널 보면서 쇼츠 얘기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또 조금 적용해서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적용해서 했던 첫째 날, 둘째 날은 갑자기 저도 천 단위째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원래대로 또 그래가지고 이 쇼츠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처음에 쇼츠 조회수 안 나오는 게 언어 채널의 특징인 거 아셨잖아요. 네. 그래서 쇼츠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네. 다 조회수만 보는데요. 예. 이 부분이 밀어주다가 멈췄어요. 예. 수명이 다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124%나 되잖아요. 예. 이게 모아놓고 돈다는 거거든요. 영상은 괜찮다는 건데 예. 영상이 좀 짧은가 봐요. 24초짜리니까. 예. 24초는 마무리를 해도 끝나는지 모르고 기다리니까 돌긴 돌아요. 운이 아. 좋은 건데 예.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예. 여기서부터요. 예. 그래프 내려 멀쩡히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거. 예. 요때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들어있는 거 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예. 여기 내려가죠. 예. 여기도 내가 이 부분을 빼야 돼. 아 내려가는 구간. 예.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얘랑
얘를 예. 빼야 돼. 이게 빠졌다고 쳐봐요. 예. 이렇게 가겠죠. 아, 요 내려간 요 시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 시점 거예요? 바로 전. 아, 바로 전이요. 바로 전에 뭐가 있는지. 화면 전환되는 게 잘못됐다는 거고. 어. 그래서 결과물이 우리는 예. 조회수만 보지만 그래서 결과물이 예. 이거밖에 안 밀어준 거예요. 아. 근데 124%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밀어줬으면. 도달 범위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대부분 그래요. 이러니까 안 내는 거죠. 내 문제. 알고리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 다 더해보면 100명이 들어와서 예. 70명은, 71명은 예. 안 봐. 조차 딱 뜨죠. 안 봐. 29명이 어, 그래 볼게. 해놓고 예. 볼게 해놓고 예. 시작하자마자 아까 그게 딱 뜨자마자 1초에서 2초의 반응이었거든요. 네. 안 봐. 어. 29명이 들어왔어요. 네. 29명이 들어와서 여기서 가시다가 네. 한 2명 빠졌다가 네. 여기서부터 됐다 이거더라고요. 아 쭉쭉쭉. 여기서 네. 이제 15명 정도 남아있다가 네. 마지막에 4-5명 나가서 네. 앞판에 남은 사람이 5명. 앞판에 5명 정도 남아. 29명이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네. 왜 그런지 영상을 보죠.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부품이 빠졌네요. It's missing a part. It's 처음에는 네. 이거랑 이거 들어갈 때 나 관심 없어 하고 나간 거예요. 아 일단은 71명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아니죠. 아 그래요? 이건 것도 잡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기억났어요. This is broken. This is broken. 충전이 안 돼요. It's not charging. It's not charging. 너무 헐렁해요. It's too loose. 보기로 했어. 네. 네.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게 좀 길죠? 아니 여기서 나갔잖아요 지금 아까. 작동하지 않아요.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부품이 빠졌네요. It's missing a part. It's missing a part. 이거 고장 났어요. This is broken. This is broken. 아, 거기가 마무리되는 It's not charging. 아. It's not charging. 너무 헐렁해요. It's too loose. It's too loose. 요거. 아, 그럼 저거 날려버려. 아.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요. 아, 부품이 빠졌네요. It's missing a part. It's missing a part. 말씀드릴게요. 이거 고장났어요. 우리 그래프 더 섬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해서가 충전이 안 돼요. It's not charging. 이렇게 가서 여기서 또 너무 헐렁해요. It's too loose. 요걸 얘기할 거예요. 여기야 속도가 느려요. 아, 작동하지 않아요.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부품이 빠졌네요. It's missing a part. It's missing a part. 이거 고장 났어요. This is broken. This is broken. 속도가 느린 거 아니면요. 느린 게 아니라 It's not charging. 너무 헐렁해요. 보기 불편하다. It's too loose. It's too loose. 재미가 없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게 끄트머리에 그 멈추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추락이에요. 어머니 우리요. 영어 가르쳐주는 채널인데요. 한글만 커요. 아. 영어 키워야죠. 어... 예. 그 처음에 여기서 여기 나가는 구간 뭘까요? 예? 요거, 요거 어디냐고요? 요거 왜 나갈까요? 아. 구간점으로 보자고요. 이거 고장 났어요. This is broken. This is broken. 충전이 안 돼요. It's not charging. It's not charging. 아직 그 부분 안 보니까 다시 봐야죠. 그래프 보는 법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 그럴 거거든요. 보세요. 작동하지 않아요. 딱 들어갈 때 나갔어요. 어, 그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하루에 딱 5문장 익히기예요. 내가 쇼츠를 보면 음식도 보고 모두 보고 재미난 것도 딱 보다가 딱 열었는데 하루에 딱 5문장 익히기가 나와 있고요. 갑자기 나한테 작동하지 않아요. 시장을 막 기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앞에 또 문제가 네. 이거거든요. 29명 어, 예. 71명 안 본다. 예. 70명이 목에 붙어야 되잖아요. 예. 71명이 딱 뭘 안 보냐면 말이 시작하기 전에 예. 하지 않아요. It's not 작동하지 않아요. 딱 할 때 나가요. 이거 71명이 예. 어떻게 하지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는 게 소비자가 어떤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쇼츠를 하고 있는, 내가 쇼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딱 떴는데 하루에 딱 5문장 읽히기라는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나가버려요. 그럼 제목을 잘못 쳤다는 거고. 아. 작동하지 않아요. 딱 말아요. 내가 지금 점심을 먹고 있다가 저녁에 아. 자기 전에 내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아 나한테 필요 전혀 필요 없어. 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채널이라고 쇼츠를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루에 딱 5문장 익히기는 그냥 내가 지금 공부할 생각도 없고 막 그 놀고 있는데 쇼츠를 본다는 건 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공부해라 하루에 딱 5문장 익히기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겠네요. 네.
그럼 나한테 뭐 혜택이 있던가. 맞아요. 내가 이거를 보면 뭐 나한테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5분장 익히기는 공부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역시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제목을 원래는 작동하지 않아요니까 작동하지 않아요로 가야 돼요. 작동하지 않아요 영어 보기. 근데 이거는 전혀 이것도 관심 없고 관심 없잖아요. 그래야 초기 이탈이 없는데 얘 그렇게 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잘 짓고 그 인트로 멘트를 하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를 당신이 이거를 소치를 보면 뭐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 그 쇼츠 영상 같은 거 보니까요, 막 약간 어그로성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본다고 뭐 이거 모르면은 뭐 한국인의 뭐 99%가 모르는 뭐 어쩌고지쩌고. 그렇죠, 그게 어그로죠. 그건 어그로가 아니야. 봐봐요. 너 이거 모르면 뒤처지라고 주니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지금 써봤잖아요. 한국인이 많이 쓰는 기초 영어 뭐 세 문장. 두 문장. 세 문장도 불편하고 한국인이면 알아야 돼? 갑자기 외국 사람을 만나면 외국인을 갑자기 만나면 알아야 되는 두 문장. 세 문장은 부담 가니까. 그런 식으로 썼다면 갑자기 외국인을 만나면 쇼츠도 갑자기 봤어. 갑자기 외국인을 만나면 꼭 알아야 될 두 문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두 문장은 원 아니면 오늘의 오늘의 두 문장. 왜냐면 이 사람한테 내일도 다음도 또 보여줄 거니까. 오늘 알면 좋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아니면 갑자기 영어가 필요한 장소에서 알아야 할 이런 식으로 너 필요해 지금 봐봐 하면 세 개 다섯 문장 하면 안 볼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두 문장 이게 제일 낫고 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 고장났어요 이런 거는 고장났어요 이런 게 있다는데 작동하지 않아요는 여행 가갖고 이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잖아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아요라는 요 단어도 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쉬운 단어였는데. 아 이거 저 요즘 지금 이거 보는데 이거 작동하지 않는데요?라고 할 때는 필요하지만 이 시청자가 지금 딱 이거 보자마자 이 사람을 내 그 장소로 데려와야 되거든요. 충전이 안 돼요. 너무 헐렁해요.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뭐 숙박 업소에서 뭐 쓸 수 있는 두 개 단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딴짓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 환경을 대입시켜서 들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갔을 때 알아야 두 문장. 어디 갔을 때 뭐 알아야 두 문장. 그리고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알아야 될 뭐 익혀두는 데는 두 문장. 그리고 시험은 필요 없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두 문장. 뭐 이런 식이 있잖아. 이래서 필요해 이런 거로 똑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앞에 제목을 바꿔놓는데 제목 바꿔놓고 두 문장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그 외국인을 갑자기 만났을 때 쓰면 되는 두 문장으로 출발을 하세요. 멘트를. 그럼 제목과 같이 출발하면 이게 안 나가요. 71%가 나가지 않고 40%나 30%가 나가게 돼요. 1에서 60에서 70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말을 하고 출발을 하면 초기 이탈에서 안 나가는데 그 두 문장이니까 바로 나가는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 호텔에서 쓰면 좋은 두 문장 이랬으니까 외국인을 만났을 때 좋은 두 문장 하면 외국인이 말하는 거로 먼저 얘기를 해요. 약간 상황적인 거를 추가를 해요. 연결해요.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하는 이유랑 출발했을 때 여기서 안 나가게 하는 이유 제목과 연결되게 해서 똑같은 영화라도 그렇게 매핑을 하면 얘도 그렇고요. 얘 말고 이제 쇼츠는 아이고, 이거는 이게 좀 깨끗하. 저도 원래 더 길었는데요. 짧게 만든 거예요. 이탈리아를 먹겠다. 이거 누르시고. 이거로? 네, 이쪽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It's not working. 너무 습했구나. 작동하지 않으면 쇼츠 안 쓰는 게 좋겠어요. 아 예. 쇼츠로 봤을 때 갑자기 들어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뭔가 그런 여행 먹기 뭐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문장에서 잘랐지만 이게 해외여행 갔을 때 숙박하면서 물어볼 질문이거나 그런 게라는 걸 앞에 서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그거였다면 알면 좋은 다섯 문장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해외여행 갔을 때 아니면 여행 갔을 때 숙박업소에서 필요한 다섯 가지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었다면 봤을 거거든요. 아, 적동하지 않은. 아 그거구나. 여행 갔을 때 기계나 이렇게 안 켜주면 매기하겠구나. 그러니까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거고. 얘는 지금 이탈리아도 초반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서부터 쭉 나가잖아요. 이 시청지 시간의 그래프는요. 초반에 이탈은 대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앞에 이 그래프는 뭐 때문에 있냐면요. 우리 인트로 때문에 있는 거. 아. 그러면 이거 고장 났어요. This is broken. 그 때문에. 그래요? 걔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야 돼요? 네. 아. 뭐 시작하라고 눌렀는데 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스튜디오에서 자를 수 있어요, 앞에. 아, 예. 잘라버리세요. 그 성적 바로 올라갈 거예요, 얘는 계속 꾸준히. 얘는 이렇게 이 앞부분은 걔 때문이고요. 약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죠. 이 그래프가랑 하강 곡선이 지루하고 느리다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뭐지 이렇게 뒤 시간으로 미루는 거. 이거는 뒤 시간으로도 막 간 것도 있지만 이건 이탈한 게 더 많아요. 나간 거 그냥 나가버린 거. 답답해서 답답해 미쳐서 나간 거예요. 잘못된 색상을 받았습니다. CTR은 지금 6.6%면 양호해요. 썸네일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조회수가 안 나온 이유는 이탈률이 높고 초반 이탈률도 높고 초반 이탈률이 높으니까 시청 절대 시간이 높지가 않다. 그래서 노출을 하다가 멈췄다. 아 유튜브 자체도요. 유튜브 하니까 더 이상 노출 안 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성적 안 좋은 이유는 여기 있다. 아 그래프를 앞에 좀 거 빼고 앞에 거 빼고 속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속도는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다시 봅시다. 이거 빼고 상품은 손상되었습니다. 쉬잖아요. 2초. 2초 정도. 보이세요? 아, 쉼 없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 거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진 거죠. 이 쉼이 움직이게 만든 거고요. 전체 속도도 느려요. 전체 속도가 하강 곡선이 그랬어요. 이거. 이거는 속도고 사이즈가 잘못되었어요. 요거는 쉼 때문에. 쉼을 줄이고 속도를 늘리면 아니 이건 120%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늘리면 어떻게 어떤 그래프 나오고 앞에 이거 잘라버리면 어떤 그래프 나오냐면 이렇게 끝에 그래프 볼게요. 잘못된 색상을 받았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가다가도 막판에서 그냥 끝났어요 거의. 네. 끝났어요? 그럼 막판에 인사 또 있다는 얘기. 막판이 길죠? 막판에 인사 있다는 얘기. 이거 교환해도 될까요? 이게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45초 전부터 나왔나 보다. 이거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는요 5초에서 7초만 남기세요. 네. 채널 아트 한번 볼게요. 아, 제 채널요? 전 그냥 미리 캔버스로 다 해요. 그 말고요. 남성 여성 비율 비슷하고 대한민국이 대부분이고 연령대가요. 네. 35세에서 44세가 12.9. 요게 네. 합쳐서 네. 20%에 네. 45세에서 54세가 31%, 네. 55세에서 64세가 30%면 이거 두 개가 60%에다가 65세까지 포함하면 75%거든요. 네. 근데 채널 같아 하이웨이 영어가 뭐야?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공부도 하러 들어온 사람한테 영어 이름 들어간 제목이지 뭐 어떻게? 아 제목 아 35세. 그래요? 그럼 뭘로 해야 되나? 저것도 어렵게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아 그러면은 한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채널명을? 쉽게. 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어 채널로 가야지 구독률이 오르죠. 그래서요 일본어 채널은요 네. 채널명이 누구나 하는 일본어. 네. 그러니까 걔가 성적이 좋구나.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약간 그 생각했어요. 이게 먼저 시작해가지고요. 아 얘도 그걸로 바꿔야 되나 똑같이. 채널 아트가 사람들 중요치 않은 줄 알았는데 채널 아트가 구독자를 막아요. 그래요? 제가 그게 이게 고버스님 진단을 대준 채널 아트가 막아요.
고고쌤이 성적 올라간 거 채널을 또 바꾼다는 구독자 하고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요거는요. 유튜브 신 그 저분도 그렇고 무궁화쌤도 그랬고. 아 그래요? 채널한 때문에. 아, 아니 영어를 이제 하이웨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하이웨어 영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영어. 어. 누구나 시리즈로 가다. 근데 요것도요. 이거 참고할 만한 거예요. 요 부분이요? 이거는 영어 그 요거는 요 가장 진한 시간대가 네. 당신의 시청자가 가장 많이 봅니다. 네. 요때 영어를 가. 이 시간대 가능하면 네. 라이브 하세요. 게시하세요. 이런 얘기. 아, 그 초반 점수가 좋게. 당신도 구독자가 주로 모여있는 시간에 영상을 올리면 볼 거 네. 아니냐. 네. 이 말인데 네. 이거는 뭐 길게 가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평균적으로 이 시간대 가면 되겠네요. 아니 제가요. 가요? 저녁에 공부할지 낮에 공부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 때가 요일별로 다 틀린 거예요. 네. 제일 진한 때가 당신의 구독자가 많이 보는 시간이라는 거지. 아. 장기적으로는 영향 안 주니까 그냥 가요. 아. 쇼츠는 언제 네. 가시냐면 네. 우리가 20세도 있고 35세도 44세도 있고 50대도 있잖아요. 이분이 예.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에 7시에서 예. 아침 8시 반 사이 예.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랑 오후 퇴근 시간 5시부터 예. 6시쯤 틀어놓으면 출퇴근 때 지하철에서 보고 움직였던 거예요. 지하철은 잘 안 오고 동네에 살아가지고 그렇죠. 이 지하철에서 지하철 이동기구가 쇼츠를 엄청 많이 소진하니까 그 전 지하철에서 그렇게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하철 없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이 얘기도 제 영상에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 그러면 이거 다 보셨죠? 네. 그러면 이게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얘가 일본어 채널이거든요. 얘는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저도 이거로 바꾸세요. 아, 그냥 누구나 근데 이거는 쉽게 하는 이라고 쉽게 하는 영어는 쉽게 여기 누구나 영어 쉽게 이러주고 한다거나 누구나 시리즈로 누구나 영어 쉽게 이렇게 가는 게 낫겠어. 누구나 쉽게 하자. 아, 그 좀 그런가요? 약간 그 아무셔도 돼요. 누구나 영어 쉽게 하자. 아, 그래도 돼요. 예, 쉽게 누구나 하는 영어. 누구나 하는 영어도 괜찮겠는데 똑같이 시리즈로. 그 쇼츠는요. 아까 말씀 주신 거. 얘도 걔랑 점수 비슷한 거 볼게요. 그리고 얘도 쇼츠도 그럭저럭이에요. 빨리 보셔야 돼. 뒷분 계셔가지고. 얘도 똑같이 떨어져요. 예. 끝났고 얘도 뒤에 빼고 거의 패턴이 비슷하니까요. 예, 비슷해요. 얘도 그래. 드라범이도 그러면 20몇 퍼센트나 30% 되는데 예, 19% 얘도 얘도 처음에 나간다는 거죠. 제목하고 안 돼서 똑같네요. 예, 비슷하죠. 미드폼의 성적이 더 나왔다는 얘기지. 조회수가 얘는 잘 안 나왔는데요. 그 전에 올린 거에 조회수가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보고요. 오히려 얘는요 이게 이 이거 쇼츠 말고 이거 동영상에서 유입된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이 아까 거보다 나은가 봐요. 8천에. 그럼 그냥 다 넣어요. 노출 13.9만 원 해줬고 주탐색 기능에서 주로 떴고 노출 클릭률로 5% 대 유지하고 참여도는 시청 지속 시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얘는 지루하지 않네요. 얘 만만한 곡선에서 얘 앞에 부분에 나가네. 얘도 앞에 그 설명 있나 봐. 자르면 얘는 성적 더 올라오게. 이제 이거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결의 채널이니까요. 이제 올해는 이제 또 하나 더 늘리고 싶은데 네. 이제 올해는 진짜 비즈니스 관련된 채널을 이제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솔직히 뭐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아. 네. 뭐 할지 못 정하셨는데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그래도?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이렇게 많이 생각을 진행은 못했는데요. 이제 뭐 처음 생각한 대로 뭐 이렇게 쿠팡 파트너처럼 이렇게 링크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다 뭐 이게 본인이 가진 거 가진 스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풀으셔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가 진단 해드리고 네. 컨설팅 해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유튜브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담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유튜브 강의하고 비즈니스 쪽만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저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요 그 내가 가고 있는 유튜브로 네. 수익화를 어떻게 할지 수익화 설계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채널을 설계가, 열심히 하는데 예. 예 채널을 열심히 해서 수익화 설계를 못하니까 나중에 2단계 2단계 갑니다 라고 하면 여기 결에 맞춰서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드센스 수익만이 아니니까 그러면 요 얘기는 좀 물어볼게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걸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소재가 내가 원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것도 아직 막막해요. 어떤 거로 하면 돈이 되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들 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가진 거에서부터 찾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요, 제가 가진 것 중에 뭘 할 만한 게 뚜렷이 보이지도 않아요. 부동산은 있는데 싫고. 그렇죠. 솔직히 부동산이요. 제가 부동산 할 때도요. 네. 그때도 이제 부동산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려면요. 블로그나 네. 유튜브나 뭐 이렇게 막 솔직히 자기가 하는 광고, 매물 광고 말고도 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 블로그를 했어요. 블로그를 네.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자기 매물도 올리지만 네. 이게 그 원래 이제 부동산이 이제 지역이 한정적이잖아요. 자기가 그쵸. 근방에서만 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네.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 이제 제가 이제 울산이니까 울산에 맛집을 이렇게 올리면서 리뷰를 하면서 매물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 솔직히 블로그 하면서 이렇게 연락도 뭐 간간이 와가지고 뭐 계약도 네. 하고 뭐 이렇게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유튜브는 또 솔직히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유튜브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거기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네. 또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저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분양권 쪽 이제 쭉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원룸 쪽으로 이제 갔거든요. 분양권에서 원룸으로. 네. 그래서 원룸이 정말 일은 많은데 돈은 솔직히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이게 단가가 낮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이런 방구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서 이제 한결같이 아 묻는 거라든지 미숙하다든지 궁금해한다든지 그런 게 좀 솔직히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아 이런 거를 차라리 뭐 내가 그때 블로그 했으니까 블로그에 약간 뭐 자주 하는 질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기 전에 이 손님한테 먼저 이 링크를 보내주고 이거 먼저 한번 읽고 와라. 그래야만 내가 좀 편하겠다 생각만 하고 못했어요. 약간 그때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끝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부동산 쪽으로 멍 풀기에는 부동산 하시기 전에 이런 어떤 일이었어요? 혹시? 저는 이제 지역이 이제 울산이다 보니까요. 저는 네. 이제 그런 울산은 이제 뭐 그러니까 조성 관련 쪽 일을 했죠. 조성 관련 쪽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설계실 관련 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딱 설계는 한 건 아니고 설계실에서도 많은 일이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쪽 관련 일을 했죠. 설계실에서 사무 보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을 했죠. 이거 CAD 좀 썼어요? 네, 그렇죠. CAD 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CAD 일도 하고 3D 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3D 모델링? 이건 유튜브랑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네, 어때요? 제가 네.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빠지면요. 이렇게 네. 팍 꽂혀서 해요. 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뭐 부동산 자격증 같은 것도요. 네. 전 정말 그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정말 그때 공부하느라고 정말 그 아 공부하다가 죽는다는 말이 이런 말일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하여간 그리고 막 유튜브도 이렇게 하면요 확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요번에 이게 오기 전에 저도 이런 거를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네. 준비 과정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요. 제가 네. 뭐 95, 90 뭐 몇 가지는 쫙 하는데 예.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면요 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돼요? 안 하게 돼요?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약간 그렇게 약간 이 그때만큼의 열정이 식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좀 잘 안 풀린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이 심화된 부분이 안 풀리죠. 네. 좀 어렵죠 그때 가서. 네. 그래서 다 따라서 하긴 하고 그만큼까지 가서 뭐 자격증이 오니까 하긴 네. 하는데 그 다음에 약간 남아 있는 그 몇 프로, 네. 2%에서 5%를 못 풀어서 그 단계를 못 뛰어넘는 것 같아요. 풀지 못해서 결국엔 그것만 풀어내면은 이 안에서 발견할 것 같은데 완성시킬 것 같아서 그걸 못하는 거구나. 식는 게 아니고 마지막 풀이 마지막 매듭을 오시는 예. 맞는 것 같아요. 막히니까 매듭. 다음으로 간다. 네. 네. 일단 이 정도. 이게 다예요? 일단 이 정도. 예.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 다예요. 지금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도 조금 이렇게 못 푼 게 아 잠깐만요 유튜브 채널 보기 네 채널 보시고 조금 뭐 수정할 네. 거나 뭐 좋은 그런 채널, 살짝 좋은 좀 부탁드릴게요 채널 현실적인 부분 이렇게 내가 못 풀었다 막판에
딱 거기서 먹히는 부분이다라고 네. 했던 게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일 중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말고도 부동산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당연히 이제 현 이제 어디 부동산 가서 일을 하고 막 그러면 열심히는 하죠. 하는데 네. 무언가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좀 이제까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확인하고 써보면 되는데 그 안에 떼어낸 애들처럼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는 거기서 탁 넘어가서 막 수익이 두 배가 되거나 다섯 배가 되거나 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나한테는 지금 응용력이 부족하네. 예, 부동산이 아니라 유튜브도 지금 그런,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도 그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에 조선소 쪽에서 근무하실 때 캐드 하실 때도 하는 건 다 하는데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피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게 더 이상 올라가는 곡을 모르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나한테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아,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를 깨치고 있다면 피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에 도움닫기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그러고 싶어서. 네, 그렇죠. 못하면 안 되면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그거 잘못했던 거 고치면 되는 거고.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빨리 깨달았죠. 아, 그래요? 아직 백세시 되고. 제가 어제 여기 올라오면서요. 그 기차에서 그 김희경 선생님 책을 봤거든요. 네. 마음수업을 읽으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마음수업? 이제 예. 마음수업. 예. 예. 그분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흔이 그렇게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죠. 그래서 얘기하셔가지고 아 약간 또 그런 구절도 조금 위로가 되고 하여튼 이제부터요. 네. 그 여기 그분 그렇게 30대 40대가 1라운드고 네. 5, 60대가 2라운드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저 지금 54세인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마흔을 보면요 워낙 한참이 돼요. 저 40일 때 최고로 달려가던 시기거든요. 30대부터 해서 30대 중반부터 엄청 달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우리는 마흔 넘었다고 싶으면 꺾인다고 생각하는데 꺾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꺾여요. 맞아요. 이 사람 생각이. 그래요. 난 꺾인다고 안 생각하는 사람은 안 꺾여요. 이제 한창인 거지. 저는 서른 됐을 때는요. 네. 진짜 아 이제 끝났구나.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흔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은 덜 들었는데 열아홉에서 스물 될 때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아홉 살에서 열 살도 그러나? 근데 29에서 30 되는 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39에서 40 되는 것도 진짜 이상한데 그러면 49세에서 50 되는 거야. 저는요 오히려 이때 그랬고 이때는 지금 안 그랬는데요. 네. 저는 근데 49에서 50 되면 또 그 마음 들 것 같아요. 저 그때 뭘 생각했냐면 50이 지천명이 이랬잖아요. 세상에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를 알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세상에 나한테 이제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됐겠구나라고 기대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59세에서 60 넘어갈 때는 되게 약간 뭐라 하지?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이쁜 노인의 시작을 갖고 싶어요. 그때. 오 멋지. 저 그래서 약간 멋지. 그런 걸 가만히 보면 그 나이 때 가장 자기 모습. 내가 내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마음가짐으로는 제가 더 어릴걸요. 아마 저는 지금 20대 한 26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100세 시대면 그런 거고 그렇죠. 200세 시대면 지금 이제 사춘기 때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40대는요 아직 그 김희경 선생님의 인생 시계로 보면요 아직 점심도 안 됐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 그 내 나이를 저녁 방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거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저도. 12시로 보는 거잖아, 24시간으로. 24시간으로 보면 54세면 어느 정도 하냐면 12시 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12시 반 정도 왔네. 그래서. 15세면. 근데 40세면은 10시 몇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10시 10분쯤 됐겠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10시 10분이면 시계 팔 때 원래 시계 여기 바늘 이렇게 맞추는 거 아시죠? 왜요? 몰랐어요. 이게 스마일 표시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팔거든요. 옛날 시계. 딱 여기다 정지시키는 바로. 아, 이게 마케팅이 디테일하네. 예, 예. 그다가 지금 인생에 가장 웃음이 생기는 또 V자 시대네, 지금. 아, 오,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 나머지 그림이 다 나오는데 아 그래요? 막판에 유튜브 채널 하나 더 파는 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 예, 뭐 일단은 그거는요. 뭐 딱 확답이라는 이게 근데 이 마지막 고민이 비즈니스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네. 나 좀 할까? 하고 계시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
맞아. 아 근데요 제가요 지금 이 언어 채널을요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여기저기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다 하시는 말씀이 애드센스로만 안 된다 수익화로 가야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말씀. 저도 그 얘기하고. 네 다들 그런 말씀 하시니까요. 솔직히 있는 채널로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해보고 다른 이제 언어 채널 이게 잘 나가시는 분들 것도 좀 봤는데요. 딱히 뭐 그렇게 수익화 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안 돼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직 다들 답을 못 찾아서 못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가 그냥 언어 채널의 한계인가 약간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내가 마지막에 2%에서 5% 많게는 10%를 못 찾는다. 회사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걸 찾는다. 맞아요. 근데 나는 끈기는 있다. 다른 걸 찾거나 피하는 이유가 나한테 이게 나의 한계점인 것 라는 생각이 든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인생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네. 나의 인생의 공통점. 네. 나 원자형의 인생의 공통점. 열심히고 끈기 있고 해내고 많은데 목표가 없어. 아. 그리고 산을 오르는데 어디까지 갈 줄 안 줄었어. 아. 정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 가서 뭐 할지도 몰라요. 그 산을 오르면 하나의 목적으로 무조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남들보다 한참 빠르게 높게 가놓고 이 정도면 됐나? 이 산이 아닌가? 그 건너편 산을 보고 있어. 저긴가?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 이런 경우는 네. 다른 것부터 얘기해야겠어. 재밌겠는데. 지금까지 네. 한 시간 좀 안 되게 얘기했던 모든 걸 다 적어놓고 네. 나의 경험도 없고 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네. 다 지금 아 얘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얘기해 줄 건데 그래 알았어 다 됐어. 다 됐어. 오늘 도 갔어. 이제 뭐 할까? 아. 이거부터 집중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나 이제 뭐 할까? 뭐 하고 싶어요? 또 시작하려니까 한숨 나와요? 그러면 더 하겠다. 왜? 이 형 말고 또 할 거니까. 아 그렇죠. 안 새로운 거 한숨부터 나온다. 들어가면 할 거야. 뭐 좋아하지? 뭐 제일 좋아해요? 일 말고 아까 방금 전에 촬영 멈췄을 때 테니스 말씀하셨는데 테니스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테니스 수영도 되게 좋아하셨다 했죠. 아, 근데 그건 지금은 아니에요. 안 하고 네, 네. 또 뭐 있어요? 해본 거? 네. 딱히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해. 저는 여행 코로나 전에는요 여행 엄청 좋아했죠. 여행 얼마큼 다녔어요? 좋아한다는 게 국내 해외 국내고 해외고요 거의 혼자 아니면 아, 같이 뭐 이 사람이랑도 가고 저 사람이랑도 가고 이제 뭐 그런 여행도 좋아했고요. 코로나 때 잠깐 또 뭐 몇 년 못 가다 보니까 또 여행도 하도 안 하면 또 감을 또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뭐 근처라든지 이렇게 저는 여행이라는 게 뭐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이 솔직히 옆 동네 가는 것도 저는 그런 예. 범주로 생각하니까요. 낯선 곳을 가면 전 다 여행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요 이제 조금 여기서 그거 특기라고 해야 되나? 네. 여행 가면요 이게 제가 그 뭐지 저 MBTI를 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약간 계획형 인간이어가지고요. 네. 가면요 이제 A부터 Z까지 여행을 엑셀로 막 짜요. 막 짜면서 이제
그런 거를 엄청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알아보고 짜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솔직히 친구들이랑 저랑 여행 가는 거 좋아요. 다 알아보고 다 하고 다 예약 다 하고. 뭐 알아봐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외국을 가면은 비행기. 뭐 숙박, 뭐 맛집 동선. 숙박. 저는 그 맛집. 한창 정말 열정적으로 할 때는요. 열정적으로 할 때는 친구와 같이. 아 저 혼자 한다니까요. 아 혼자서. 아 친구한테는 이제 물어보죠 의견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의견을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뭐 이거 괜찮아. 그 친구도 이제 근데 괜찮냐?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이게 구글 맵에 들어가서요. 구글 맵에 들어가서. 구글 거리뷰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먼저 구글로 먼저 갔다 와요. 네. 제가 아까 얘기 출발할 때 느낌이 하나 왔는데 구글로 먼저 갔다 온다. 네. 제가 먼저 다 갔다 와요. 어떻게 갔다 와요? 로드뷰로 갔다 온다니까요. 로드뷰로? 얼마나 걸려요? 여행 나자만큼 걸리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거기 대충 이렇게 보고 어 그래 이거 요 정도면 오케이 괜찮아 하면서 근데 알다시피 여행 가면요 이게 다 뜻대로는 안 돼요. 와 되게 그 여기도 로드뷰로 먼저 오셨어요? 궁금. 아니요 아니요 요 정도는 안 아니죠. 아 그냥 이제 네이버 지도 보고 아 이 정도 포항에서 응. 울산에서 응. 경기도 시흥까지는 응. 네, 껌이네요 이제 안 봐도 로드뷰네요 인간 로드뷰. 아니 아니요 로드뷰로 안 보고 네이버로 보고 아 어떻게 해서 여기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여기 오니까요. 그래서 아 여기서 기차 타고 이렇게 오는 게 낫겠구나 해서 이제 설계형 인간이구나. 네 좀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일이 잘 맞았던 게 이런 유튜브도 아니고 혼자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일본어에서 비즈니스가 안 보였네요. 그러니까 언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아까 테니스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 중계를 잘 안 해줘요.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외국 채널을 보든 뭘 보든 이렇게 영어 중계하는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 보다 보니까 막 선수들 인터뷰하는 것도 다 봐요 저는. 저는 뭐 남자 여자 복식 안 가리고 그냥 계속 보거든요. 그냥 보는 게 재밌으니까 보면서 저도 이제 약간 조금 익히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러면서 영어도 많이 늘었겠네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요. 안 늘고. 안 늘죠. 왜냐면 이게 선수들이 다 제각각나라여가지고요. 영어도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걸 좀 알아듣고 싶은 욕구가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저거를 조금 내가 알아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 연결선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이거 뭐야 좀 아시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 문화가 개방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쪽으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본어 채널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제가 들고 팠던 게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솔직히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여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되니까 이걸 채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어가 더 강하시구나. 어,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이거 했던 경험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아까 그런 편이에요. 뭐든지 한번 꽂히면 그리고 뭐 또. 메모지가 하나 써있나?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신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 그러고 네. 또 뭐 있어요? 좋아하는 거? 또 뭐 지금 워낙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그냥 해봤던 거 어느 정도. 어디요? 무엇을 하면 가장 웃음이 나고 즐거워요? 저요? 내가 살면서 계속 그냥 하는데 이거는 뭐 제일 좋아 이런 게 제일 좋아. 뭐 친구 만나 수다 떤다든가 뭐 하는 그런 행위들. 뭐 먹는 게 좋다든가. 뭐. 먹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없어요. 먹는 거 안 좋아하고. 아니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약간 집순이 스타일이긴 한데요. 집순이. 또 사람들이랑 또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때 제가 어울리는 건 잘하고. 아 이거는 조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 아니요 별로 안 좋아. 잘 아는 사람? 네 저는 그 인간관계가 좁고 깊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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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거요? 이거 말할까 말까 했던 거. 이건 안내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 제가 지금은 많이 그건데요. 솔직히 예전에 술자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보내야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술자리를 좋아해서 진짜 저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술 되게 좋아하세요? 잘 드세요? 자리를 못 먹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정말 한창 먹을 때는 솔직히 옛날 회사 다닐 때도 많이 먹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한동안 또 안 먹다가 작년 재작년에도 엄청 먹고 혼술도 엄청 하고 그래서 혼술까지 막 하고 할 때는 저는 일주일에 막 한 5일 6일씩도 막 먹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먹고 사람 만나서도 먹고 혹시 술 뭐로 드세요 주로? 소주? 소맥 저 소맥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맥주밖에 못 먹었는데 나도 소맥 먹다 보니까 점점 개가 되더라고 소주 양이 많아지니까. 네, 그 저도 30대 때는 소주만 마셨어요. 왜냐면은 맥주 정도로는 취하지 않으니까. 전 또 술이 또 잘 받는지 솔직히 저 숙취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프면 안 먹는데. 점점 이게 취해지니까 나중에 대리운전하고 가서 다른 동에 가가지고 같은 호수에 옆 동 가고 초인종을 한 시간 누운 적 있어요. 사람 없는 집에 가고. 아, 그건 다행이네요. 그나마 사람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집은 잘 찾았어요. 그렇고 아까 궁금한 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본 그때 우리나라 일본 되게 적대시하잖아요. 그죠 그죠. 저 마켓 있었잖아요. 네. 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가요를 못 듣게 했어요. 가요 같은 거 못 듣게 해서 친구네 집 가서 한번 들으면 다 외웠어요. 못하게 하면 관심 되게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가요를 달달달달 통달하고 살았는데 옛날 거를. 근데 일본에 그런 관심이 있을 때 일본 문화 중에서 어떤 것들을 그때 제일 노래 관심 노래죠 있어요? 노래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세대가 틀린가 저는, 노래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다 막으니까요 네. 그래서 노래는 뭐 이렇게 우리 그때 뭐 이게 아까 불량 테이프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테이프로 듣고 방송도요 막 비디오 이런 거 하면 너무 나이가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뭐 요즘처럼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자막이 다 달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게 없으니까요 그냥 테이프가 하나 있으면요 그거를요 계속 하루 종일 봐요 늘어질 때까지 오는 계속 봐요 그러면은 효과가 그래서 좋은 게요 그게 자막 없이 똑같은 걸 계속 보다 보면 일본 말이 늘고 들려요 전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한국어를 이랬고 노래 쪽 하고 또 뭐 있었어요? 일본 문화라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아니요 전 노래만 거의 음식은 별로 노래만 거의 일본 여행 쪽은 많이 가셨어요? 갔죠 많이 갔죠 가서 뭐 하셨어요? 콘서트도 보고 뭐 콘서트 뭐 여행도 하고 뭐 그랬죠 친구랑도 가고 콘서트는 디즈니랜드도 가고 우리나라 친구들이 나오는 거 아니면 일본 가수죠 일본 가수 그럼 일본 가면은 음식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거는 어떤 코스로 해요? 보통은 뭐 쇼핑 뭐 먹기 뭐 그런 거죠 뭐 쇼핑 쇼핑이랑 옷을 사요 아니면 약간 좀 아기자기한 거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꽤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쇼핑은 잘 안 해요 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쵸, 음식,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 숙박 같은 데는 관심 많았어요 숙소 그 료칸이나 이런 거 저는 료칸은 료칸은 별로고 아니요 못 가봤어요 그게 계속 기회가 안 돼가지고요 네. 요즘 도시 료칸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사능 터지고 한 그 후로는 한 몇 번은 갔어요 한 두세 번은 갔는데 그 후로는 이제 또 아예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코로나 때문에 안 가게 됐고 그러면 아까 집에서 구글 맵으로 거리뷰로 여행 가는 코스를 다 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코스를 짜요? 거리 어디 어디를 가봐야지 하는 거 눈으로 만약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디즈니랜드를 가야 된다 디즈니 디즈니랜드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디즈니랜드는 뭐 그냥 숙소가 교통만 어디고. 하면 되니까는 상관은 없는데요 약간 그런 거 말고요 만약에 어디 관광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는 길 있잖아요. 어디서 숙소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 관광지가 뭐 A라는 관광지가 있으면요. 이게 뭐 버스든 전철이든 타고 거기서 내리면은 가보는 거죠. 내리고 거기서부터 로드뷰로 가고 로드뷰로 가고 여기에는 버스 몇 번 타고 가고 뭐 이런 거 있고 비용 얼마인지도 계산하고 당연하죠. 비용도 계산하고 당연하죠. 그러면 일본 여행이 6박 7일이면 공항에 내려서부터 이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미리? 당연하죠. 어디다 정리해요? 엑셀이죠. 엑셀에다가? 엑셀에다 딱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해서 주변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요. 당연하지. 저는 솔직히 길을 제가 약간 길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안 해가면요. 이 나의 소중한 시간이고 길에 맨다고 이거면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메모 좀 해놔야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갔는데도 헤매는 일이 당연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시간인데 네 헤맨다 근데, 헤매는 거 아깝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게 또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그럼 가서 여행 갔다 가서 실수 별로 안 하겠네요? 아니 하죠 이래도 해요 이래도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래도 한다 네. 또 다른 취미나 뭐 노래는 잘 부르세요?
아니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요. 못해요. 완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친구가 말려요.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아니요, 말리진 않아요. 저 지 좋아서 부르는데 노래방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부르는 거니까. 근데 말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면 또 막 완전 잘 미친 듯이 노니까 또 다 좋아해요. 또 못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저 약간 그 생각해 유튜브 중에 저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갑자기 노래방 하니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요 제가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저기 남자친구는 그 노래방 가는 걸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몇 번 가다가 자기 가기 싫으니까 저한테 그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줬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 불러라. 근데 네. 이게 집에서 부르래도 이게 방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한적한 주차장에 가서 좀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장거리 이제 뭐 이렇게 우산에서 강원도 가면 막 한 5시간씩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 옆에 운전하면 제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요. 네. 올라가는 사이에 불러요. 네. 막 부르다가 그거를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다가 제가 뭐 그때 그 블랙박스에 뭐 좀 확인을 해봐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아 뭐 노래 부르는데 완전 가관인도 아니더라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달리는 노래방. 그래서 남자친구는 운전만 하고 내가 부르고 그냥 그 내가 그걸 올려볼까 유튜브에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는 노래도 못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컨셉이라고. 아니 내가 못하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그냥 드라이브 겸 노래 부르는 이걸 누가 했겠냐고. 이거 어떠냐고. 그거는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저도 모르겠다. 진짜 한번 올려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완전 못해요. 제 채널 만들면 알려드릴게요. 한번 올려보세요. 되게 재밌겠는데. 어떤 그러니까 반응이 둘이 찍는데 세상은 우리가 평가를 못하니까. 네. 한 명 운전만 다 주장. 이게 나는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어쩌면 그냥 대충 누구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강아지 이뻐요 이것처럼 반응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데 노래 못하신다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꾸준히 부르셔요 또 그 안에서 5시간 동안? 아니요. 좀 한 3-4부로 나눠가지고 3-4부로 나눠서 1부 딱 부르고 이제 좀 저도 쉬었다가 이제 생복으로 하는 거 이제 3-4부로 나눠서 하나 2부 또 막 또 시작해요. 그러면 본인도 약간 삘 받으면 본인도 불러요 또. 좋다. 이게 원래 이게 되잖아요. 이게 네. 휴대폰으로. 그래서 한번 올리셔서 한번 알려주세요. 이제 화면에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한 4분의 1 정도에 이제 얼굴은 안 나오고 좀 부끄러우니까 이게 목 아래로만 나오게 해가지고 일단 그거 생각은 해봤어요. 목 아래로만 이거 올려보세요. 재밌겠다. 그러면 아직 그 조선소에서 일했던 거, 키드나 이런 거에 미련 없으세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할 때 너무 이게 손목이요 너무 아팠어가지고. 아 그렇겠다. 여기 손목주 원생님. 네. 몸이 아팠어가지고 더 이상. 부동산은 미련 없어요? 부동산은 이제 약간 돈 벌어서 내 땅 사는 거. 보험 같은 거죠. 이제 여차하면 또 가서 일해. 부동산은 보험. 저는 솔직히 이게 자격증 없어도 저도 약간 무지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자격증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저는 그냥 먼저 해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있어야지 자신 있는 게 좋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러지 않다 먼저 경험을 못했다. 아 경험을 먼저 하고 자격증을 땄다면 그 고위를 넘어갔을 건데 그건가요? 아예 안 땄어. 수준이 있어. 안 했었을 거고. 수준인지 알겠다. 알았으면 안 했다. 먹고 살려니까 했다. 네, 근데 아, 알겠어. 다시는 돈이 있다면 다시는 안 들어갈 일이네. 아니요, 근데 이게 또 진짜 하다 할 거 없으면 다시 또 부동산. 그러니까 가야죠. 돈이 생기면 절대 안 할 일이네. 그렇죠. 네. 그래도 대신요. 근데 그 시절은 헛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게 조선일이라는 게요. 내 실생활에는 1도 해당 연관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배만 들고 하는 게 내 일상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일을 하면은 내 이 현실의 삶에 연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그 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자동차 만들면서도 자동차 내가 살려면 할인이라도 받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부동산을 하면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시간에 도움 많이 됐어요. 이게 약간 조금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나중에 내 땅도 사야 되고. 그렇죠. 경매 물건도 사야 되고. 건물에서 세바더도 살아야 되고. 될라나 모르겠네. 내가 일단은 1층에 테니스장 만들고 2층에 노래방 만들고 만들어야 돼. 건물 사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솔루션 드릴게요. 네. 솔루션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알았어요. 거꾸로 가요. 어제도 거꾸로 한번 갔는데.
새로운 채널을 뭐 하시냐면요. 네. 아까 적어놨는데. 방구석 여행 플래너. 아. 방구석 여행 플래너. 소재는 무궁무진할 것 같고. 아, 내가 국내든 너무, 해외든 내가 너무 즐거운 일이고. 아. 짜놓고 내가 나중에는 이거는 갔다 내가 그대로 갔다 오면 실천한 것도 올려줄 수 있고. 아. 라이브처럼. 아. 가까운 일본부터 다녀도 되고 국내에도 다 되고 여기 점점점 오는 것도 되고 또 안에 영상 만들기 너무 좋은 게 나가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내가 계획 짠 거 엑셀표도 보여주고 모두 보여주고 로드뷰 움직이는 걸 화면 녹화하면서 보여줘도 되고 다 되니까. BGM 깔아도 되고 차 타고 움직일 때 그 영상을 바람 쐬는 걸 보여줘도 되고 실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왠지 즐거울 것 같아요. 예, 되게 즐거울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때 지금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영상에 나오는 사진들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지는 못해도 화면에 있는 것들을 캡처해가면서 듣는 건 저작권 문제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로드뷰를 캡처하는 거예요? 로드뷰를 그 영상을 찍어요. 녹화해요. 아. 컴퓨터 보고 있는 걸. 그 안에 있는 네이버에서 이미지 있는 것들 여기 가시면 로드뷰를 이렇게 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영상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래가면서 쓰면 못 갈 곳이 없어요. 이집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되죠. 근데 내가 그걸 되게 즐겁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나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아 그쵸. 네. 어, 뭐 진작에 이런 거에 생각을 못했을까?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와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가 뭐가 될까요? 해외 스카이 스캐너 아. 항공권 예약, 아. 숙박 연결하는 링크, 아, CPA처럼 가입당, 결제당, 뭐 쿠팡에 상품 링크 하는 것처럼요. 네. 스카이 스캐너 비행기 여행하는 거에 또 제휴코드라는 게 있고요. 네. 제휴마케팅이 있어서 네. 비행기 예약하면 내가 얼마 주는 거예요. 링크 프라이스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숙박업체도 있고 네. 호텔에서.com도 네. 있고 네. 다 있거든요. 15% 다 나와요. 네. 링크 프라이스라는 데 들어가시고 그 몇 개의 제휴 마케팅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데 네. 가입하신 다음에 코드 발급받아서 네. 영상마다 하단에 링크를 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 그 필요한 이런 가방 같은 것들 아. 물색하셔서 그런 것도 링크 걸어서 내 유튜브 쇼핑에 올려서 파시면 될 것 같고 그 여행사 같은데 네. 아 제휴해가지고 각 나라 정해지면 여행사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세요. 우리 이런 영상 있는데 지금 조회수가 나오는데 너희들 이쪽에 패키지 있으면 나한테 다 링크 걸어줄게. 뭐 가입당 쉐어를 하던가 여기에 너희 들어오면 한 달에 링크만 걸어주는데 뭐 3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히 방구석에서 돈 벌자는 거죠 여행으로. 그 나머지 연결된 걸 쭉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데 국내로 여행을 갈 때는 음식점에 대해서 제휴 모델을 가질 수도 있고 식당들 그리고 지금 무슨 에버랜드나 이런 데는 쿠폰 같은 게 연계할 수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콘도 같은데 콘도 구매 추천하는 광고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무궁무진한 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를 자막을 달고 전용 자막으로 언어권까지 확장을 하면 해외 사람들이 한국 여행할 때 참고하는 콘텐츠도 되고 아 맞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상 되니까 얘는 글로벌도 먹힐 것 같아요. 이거 하시면 되게 즐거워하실 것 같고 그러니 근데 어쨌든 노력은 많이 지금까지 안 보이던 비즈니스 보이는데 근데 이걸 왜 하시라 그러냐면 일단 일본부터 들어오세요. 아 가까운 나라 한국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채널의 링크를 일본어 채널에다 연결하세요. 내 일본어 채널. 아 일본어 채널에 내 여행 채널을 올려가지고 아니다 아 여행 채널을 부계정처럼 여기서 한국인들이 지금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일본 여행 승리는 거 있고 그럼 또 일본 사람들도 한국 여행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일본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모르는 일이거든요. 일본어가 밑에 있지만 일본어를 보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만 열어놓으면 언어 쪽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갈 때 내 여행 코스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나머지 나라가 추가되면 영어 채널에다가도 얘를 연결하세요. 똑똑하지 어떡해. 뭐야? 어 이게 이렇게 연결이 여기서 상상지도 못한 비즈니스가 지금 이거 하나 내가 만드는 비즈니스를 서포트해주는 일이 되거든. 잘 오셨죠. 와. 그리고 되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이거? 내가 앞에 하던 일이 지금부터는 나한테 짐이 되는 리세스한 볼은 유튜브 내가 계속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얘가 나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받침을 해주는 애가 될 거거든. 서로 부계정을 연결했을 때 전혀 피해를 주진 않는다. 네 맞아요. 정도. 아.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 여행 플랜을 말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있는 가끔 한 번씩 실천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때 그걸 실천하러 가. 아, 그런 거 좋아하죠. 현장을 딱딱 찍고 그렇죠. 그게 가시면 되고. 요즘 채널 만들기라는 게 해결이 됐어요. 아까 일곱 번째 말씀하신 식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뒤에부터 왔거든요. 난 유튜브는 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하는데 영어 채널에서는 솔직히 비즈니스로 이거저거 본다는 건 찾아봤는데 여기서 딱 뛰어난 남들보다 구별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찾지는 못한 지금 상태고 부동산에 나머지도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거든요. 왜 이걸 찾았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는 내가 꾸준히 할 일인가 계속하면서 즐거울 일인가 나 즐거우면서 돈도 벌 일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평생 하셔도 되거든요. 내 특기 포함 내 희망과 취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하시면요. 일단 여기에서 앞으로 부동산은 상관없고 영어 채널하고 일본의 채널에 그 열지 못한 10%가 열린 거예요. 얘는 해결됐다. 영원장 친구는 그냥 두시고 알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부동산 블로그 아까 하셨다 그러고 맛집이나 이런 거 쓰셨다 그랬으니까 글 쓰는 걸 잘하시고 하니까 요 블로그 쓰시고 맛집 조사하는 거로 유튜브 채널 안에다가 연결 내용을 넣으실 때 가능하면 정보란이나 설명글에 이렇게 맛집에 대한 요약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말 이런 거 블로그 글 쓰시듯이 좀 포함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관련 캐드 이런 걸 하셨으니까 이 여행을 갈 때 근데 캐드는 쓰지 마세요. 원룸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걸 그리면 어떨까 했는데 이건 완전히 부동산 싫어하신다니까 그냥 건너갔고 리뷰 자주 하는 질문 긁어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는 특징을 가지고 그런 거 끝났고요. 비즈니스 관련도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전화로 보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5년 정도 하셨고 부동산은요 그냥 그대로 경험하시다가 나중에 이걸 돈 많이 버시면 그냥 내 땅하고 내 집하고 노래방만 만드시는 멋있게 만들어 하시면 되고